제가 약간 팩트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상처받지 말고 내 남친이 만약에 그랬으면은 제가 되게 자존감 높고 막 그래 보이잖아요. 근데 저도 그래요. 그 자존감이 높아야 한다는 그 강박부터 일단 버려야 돼. 뭐야 그게? 인생 개성도 없고. 안녕, 프레이드 프레이즈예요. 오늘은 제가 고민 상담 3탄을 할 거거든요. 3탄 빠밤. 유튜브 커뮤니티 보셨죠? 댓글 천 개 넘게 달아주셨더라고요. 저를 믿으시나 봐요. 솔직히 고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저도 고민이 있거든요.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근데 진짜 이렇게 많은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역대급으로 이번에 3탄 할때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같이 고민하고 같이 얘기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이렇게 커뮤니티에 올렸답니다. 일단 첫 번째. 저는 22살이고 언니처럼 피팅 모델 일을 꼭 하고 싶은데 지금 교정기를 끼고 있는 상태라 지원하기도 망설여져요. 현실적으로 교정기 한 사람들도 피팅 모델 일을 할수 있을까요? 제가 약간 팩트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상처받지 말고 팩트를 말안 해주고 그냥 뭐 너는 할수 있어. 너는 뭐 위로만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영양가 없다는 거지. 왜냐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 교정기를 하고 있다 했잖아요. 근데 교정기를 평생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교정기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한 2년이면은 빼지 않아요? 그리고 22살이면 엄청 어리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2년 뒤에 빼도 24살이잖아요. 지금 제 나이거든요. 그때도 늦지 않거든요. 솔직히 교정기를 했으면은, 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피팅 모델은, 뭐 무표정하는 사진 찍는 것도 많겠지만, 보통 이렇게, 이렇게 활짝 막 웃거든요. 그래야 옷이 좀 살아 보이고 또더 예뻐 보이잖아요. 사람이 웃어야. 그래서 막 사진 찍을 때 되게 웃으란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웃으면 아무래도 자기도 그렇고 위축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진이 또더안 나온단 말이지. 교정기를 빼고 그때부터 시작해도 늦지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제가 아는 언니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언니가 34살인데 아직도 피팅 모델 하고 있거든요. 사진이 그 평생 남거든요. 그 사이트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교정기에 있을 때 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은 교정기를 빼고 그때부터 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때 더 예쁘게 자신 있게 할수 있을 것 같다. 나의 생각이었어요. 남자친구가 인스타 게시물 엄청 올려요. 일주일에 세네 번 정도. 나보다 더 많이 올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근데 커플 사진은 정말 1도 안 올려요. 저랑 같이 먹은 음식 사진에 절 태그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랑 연애한 지 1년이 됐는데도 남자친구가 연애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여사친도 있었고, 댓글에 하트를 남긴 여자분도 계셨어요. 본인은 원래 SNS에 그런 사진 안 올리니까 이해해달라는데 짜증나요. 일단 연애한 지 1년 됐잖아요. SNS에 안 올리는 거는 이해를 할수 있어요, 저는. 왜냐면 저도 안 올리는 성격이기 때문에. 나의 경험담을 얘기해보자면, 20살 때딱한번 SNS에 막 커플 막 이런 인스타를 했었어요. 근데 결혼할 것도 아니고, 뭐 어차피 아직 멀은 미래긴 하지만 결혼할 것도 아니고, 굳이 SNS에 올리는 건, 저도 이해하긴 해요. SNS에 안 올리는 거, 여자친구 있는 거, 티안 내는 거 이해하긴 하거든요. 근데 댓글에 하트를 남기는 여자도 있고, 연애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여사친도 있는 거는 문제예요. 왜냐면, 인스타에 안 올리더라도 여사친들은 친한 여자, 사람 친구잖아요. 그러면은, 얘기를 해야지. 나 여자친구 생겼다. 얘기 안 하고 숨기는 거잖아요, 이거는? 저는, 이해가 안 되네, 이거는. 나도. 계속 하트를 남겼다면 문제예요. 왜냐면, 프링이 남자친구가 걔한테 얘기해야지. 나 여자친구 있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말아달라. 여자친구가 싫어한다. 아니면 삭제를 하던가. 내 남친이 만약에 그랬으면은, 뭐 여사친한테 말도 안 하고 그거는 약간 연애한다는 거 숨긴다는 게 100%거든, 500%거든. 숨기는 건 이유가 뭐겠어요? 말안 해둬야죠. 지금 바람 안필수 있어. 근데 기회를 열어준다는 거지 이제. 물론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SNS에 안 올리는 것까지는 나도 이해한다. 그치만 여사친들한테는 얘기하는 게 예의지 않냐. 여자 남자 사이에 친구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여사친한테 말안 하면 죽는 거죠. 내 남자친구 만약에 그랬으면 죽는 거지. 여사친한테 비밀로 하면은 너무 화날 것 같은데.
무용을 하면서 그만두고 싶을 땐 없으셨나요? 저도 무용을 하면서 그만하고 싶을 때가 많고 지금도 이게 맞나 헷갈리는데 마음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전 진짜 많았어요 이거. 왜냐면 제가 성격이 변덕이 진짜 죽을 듯 하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저 변덕 진짜 심하거든요. 어릴 때도 그랬는데 전학 간다 했어요. 제가 무용하다가 예고 다니면서 일반 인문계로 가겠다, 나 무용하기 싫다, 인문계로 가겠다 엄마 아빠한테 딸이 하고 싶어 하는 거 다 막 무조건 해 무조건 이래 하는 이런 성격이어가지고 전학을 같이 약간 살짝 고민했던 것 같아요 엄마도. 근데 아빠는 아빠가 저를 잡아줬거든요. 왜냐면 솔직히 내가 지금 생각해도 그래. 그때 무용을 계속 하다가 갑자기 뭘 할 건데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 고2 고3 때 갑자기 무용 때리치고 공부하면 늦어요. 나의 생각은 그래. 현실적으로 대학 가서 다른 일을 해도 늦지 않거든요. 저처럼 아빠가 나를 잡아줬기 때문에 망정이지. 저는 이미 그만뒀을걸요. 저 진짜 맨날 울면서 얘기했어요 한동안 엄마한테. 아 나 진짜 무용하기도 싫고 예고 다니기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내가 왜 공부도 해야 되고 무용도 해야 되고 나는 왜 두 개 다 해야 되냐면서 그랬거든요. 근데 만약에 고등학생이신데 공부를 그냥 일반 인문계 애들만큼 잘하신다면 공부로 바꿔도 돼요. 근데 솔직히 무용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못한다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예체능에 더 이걸 신경 쓰다 보니까 공부에 걔네는 두듯이 우리는 예체능을 두잖아요 1순위로. 그래서 헷갈려도 그만두는 건 아니에요.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아 언니는 친구들과 친하다는 기준이 어떻게 되시나요? 성인까지 연락하고 지낸 애들, 그렇지 않은 애들이 눈에 보이는데 정리하는 게 맞을까요? 일단은 학생이면은 정리하지 마세요. 왜냐면 학교 다닐 때 그래도 친구가 있는 게 외롭지 않고 좋잖아요. 특히 고등학교, 중학교는. 대학교는 혼자 다녀도 상관없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일한다고 학교를 잘 못 갔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공감대도 별로 없고 친구가 없었어요. 저는 한두 명밖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성인까지 연락하고 지낸 애들, 그렇지 않은 애들이 눈에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눈에 보이면 그렇지 않은 애들은 그냥 적정선만 지키면서 친구로 지내요. 성인까지 연락할 것 같은 애들이랑은 더 가깝게 지내고. 어른 돼서는 친구 없어도 돼요. 저 친구 없거든요. 제가 되게 약간 성격이 좀 막 이러니까 친구 되게 많을 것 같아 보이지 않나요? 저 그런 소리 되게 많이 듣거든요. 아닌가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되게 외로움 많이 타요. 막 이렇게 프린이들이 얘기하잖아요. 언니 어떻게 그렇게 뭐 당당하고 자존감이 높고. 뭐 저 부산에서 서울 왔잖아요. 그래서 부산에 친구 여기 없죠? 대학교 갔어도 일한다고 저는 학교를 막 친구들이랑 같이 할 시간이 잘 없었어요. 너랑은 어른 돼서 연락 안 할 것 같으니까 나 친구 안 할래. 이렇게 하지 말라고. 뭐 나눠질 거면 나눠지고 끄지면 끄질 거면 끄지든가 하고. 놔두세요 그냥. 굳이 뭐 난 니랑 친구 안 할 끼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때는 친구가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놔두세요 그냥. 식욕은 어떻게 참는 건가요? 매번 다이어트 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연년과 입시생인데 제발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 저는 식욕이 없는 사람이 맞아요. 이 연령과라서 뭐 몸을 많이 쓰지 않나요 연령과도? 저희는 무용과여가지고 몸을 엄청 많이, 그냥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까지 너무 이게 힘들면 사람이 토할 것 같고 막 뭘 못 먹겠는 느낌 알아요 혹시 프링이더라? 춤추잖아요? 그러면 그냥 빠져요. 그래서 야식만 안 먹으면은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저희는 다이어트 의지의 문제거든요.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대학 가기 6개월 전부터 아 내가 이제 진짜 다이어트 안 하면 아 서울 애들은 그렇게 예쁘고 날씬하고 엄청 말랐다던데 뼈밖에 없다던데 나도 그렇게 안 하면은 서울에 대학 못 가는 거 아니냐면서 진짜 불굴의 의지로 안 먹었어요. 제가 엄마한테도 짜증냈어요. 엄마가 뭐 먹을 거 들고 오잖아요. 그때는 성격 완전 파탄자였어요. 완전 그냥 내밖에 몰랐지 입시니까. 내가 지금 이거 먹으면 대학 갈 수 있냐면서 엄마가 왜 그러냐면서 진짜 못됐지. 근데 그만큼은 제가 의지가 있으니까 그냥 먹고 후회하고 그 다음날 또 똑같이 반복하는 거지. 그거를 목표하는 대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학을 생각하면서 아침부터 밤까지 레슨하고 집에 안 가고 2시간씩 혼자 연습했어요 학원에서. 겁나는 거지 이제. 내가 목표하는 대학 가고 싶은데 못 갈까봐. 그러니까 이왕 할 거 한 번 해야 되니까 그냥 조금만 참아요. 이제 프링이들의 세계가 열린다니까. 언니 말을 믿어봐. 남자친구의 이쁜 친구들이 너무 신경 쓰여요. 정작 남친은 저만 보고 이쁜 친구들도 남친에게 관심이 없는데 혼자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너무 귀여운 고민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모든 여자들이 그럴 거예요. 아무리 예쁜 여자들이어도 그럴 거예요. 왜냐면은 남자들이 새로운 여자, 모든 사람이 그렇겠죠. 남자들이 더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보다. 제가 되게 자존감 높고 막 그래 보이잖아요.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막 남자친구 생기면은 그런 거 막 걱정되고. 근데 절대 이걸 남자친구한테 티내지 말라고. 만약에 남자 물어볼 수 있잖아요. 뭐 걱정 안 되냐. 절대 티내지 마 프링이들아. 아 걔네 있으면 옷잘끼는 내가 제일 이쁜데. 예쁜 거보다 매력이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사람이 더 매력 있어 보이거든요.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난 내가 제일 잘났기 때문에 네가 넘어가면은 그냥 우리는 끝인 거야. 이렇게 그래야지 남자가 아 얘는 다른 여자랑 다르네. 걱정 안 하네. 약간 멋있는 여자처럼 보일 수 있거든. 이게 아닌가? 그리고 다른 여자한테 만약에 넘어갔다 예쁜 여자가 있어서 넘어갔다 하면은 인연이 아닌 거야. 그냥 끝내세요. 세상에 남자는 너무 많거든요. 남자친구한테 의존이 너무 심해요. 심하면 심할수록 서로가 힘든 걸 아는데 알면서도 이 의존감을 못 떨쳐내요. 혼자서도 꿋꿋이 잘 서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이러면 이럴수록 남자친구들은 진료합니다. 남자친구는 할 일이 되게 많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근데 나는 막 할 일이 없고 남자친구 막 연락만 기다리고 있고 왜 연락 안 오지?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막 이러고 있어. 심심하고 뭐 남자친구 보고 싶고 남자친구랑 하루 종일 연락하고 싶으니까 계속 기다리는 거지. 예를 들어 본능적으로 답이 없으면 뭐해? 왜 답 안 해?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럴수록 이제 질린다는 거지. 프링이들의 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취미생활이라든지 공부라든지 뭐 일이라든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하라고. 한 2년 정도 그랬어요. 20살 때부터 22살 정도까지 남자친구한테 의존이 엄청 심했어요. 왜냐면 내 남자친구고 그냥 되게 기대고 싶고 그냥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남자도